예, 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 예, 저희 카페에서 이제 미영님이 지적도 그리려고 하는데 1대1 축적인데 스캔한 걸 CAD 이미지로 붙이고 그리면 되는 거죠. 그리면 되는데 그 축적을 맞추는 게 힘들죠. 그리고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요. 근데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토지 대장에 있는 면적이랑 비슷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뭐 실제로 건축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건축 대지선을 따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 선 있죠. 이게 이제 건축 대지선이죠. 나와 있죠. 대지 경계선. 그래서 이게 대지 면적이죠. 그럼 이 대지 안에 이렇게 건축 설계를 하는 건데, 이거는 대지 면적은 어차피 이게 딱 면적이 구해봤자 토지 대장 있는 면적이랑은 정확하게 안 나. 근데 어느 정도 이 범위 내에 요거랑 비슷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선은 자 봅시다. 우선은 제가 옛날에 할 때는 뭐 네이버 지도 이런 거 말고 전문적으로 이제 저거 딱 그 축적에 맞게 얘는 여기 축적 같은 게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인지는 그립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뭐 전문적인 사이트를 가면 이제 옆에 딱 나와 있어요. 뭐 1대 100이다. 1대 200이다. 1대 뭐 1200이다. 그러면 지금 이 뷰가 만약에 1대 뭐 한 1200을 치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딴 다음에 스케일로 1200을 키우면 어느 정도 맞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저 네이버 지도 그 사이트를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래돼가지고. 우선 네이버 지도에서 다른 부분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은 필요한 부위만 이제 이렇게 네이버 뭐 캡처로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여기 불러왔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여기 31-5번지 이제 요 이제 건축 대지에 만약에 건물을 넣을 거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라인으로 뭐 이렇게 건축 대지선 있으면 건축 대지선 따는 거죠.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만 따시면 돼요.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따졌죠. 그럼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거리값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 거리값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우선은 거리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너무 크게 딴데 내가. 자. 이러실 때는 우선은 자, 네이버 지도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옆에 거리 재는 값이 있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재보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시작점, 여기 끝을 어느 정도 재보시면 총 거리가 이제 17m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17m 뿐이 안 된다고. 17m, 1m, 2m, 17m 정도 되겠네. 좀 작은 대지네요, 요거는. 그럼 이게 총 거리가 17m면, 이제, 이 거리 값을 17m로 만드시면 돼요. 17m로. 그러면 이제, 디스트로, 여기서 여기까지 값을, 거리 값을 재보세요. 그러면 이게, 19400이죠. 19400. 자, 미터죠, 여러분. 저기 밀리미터니까 17미터가 되려면 저기 예, 7000 10, 100, 1000만 17000 밀리미터 돼야 되죠. 그럼 이걸 바꾸시면 돼요. 19400을 17000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스케일로 하신 다음에 기준점 아무 데나 찍으시고 참조로 이제 19400 친 다음에 17000 참조로 바꾸는 거죠. 맨 처음 거리가 19400이었죠. 그 다음에 엔터를 이렇게 치시면 이제
요걸 디스트를 재보면 이 거리값이 이렇게 뭐 C7밑에 근접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면적을 구하시면 어느 정도 국지 토대장 있는 면적이랑 맞아요. 그래야지 뭐 이 안에 건축물 설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몇 대 몇 도면인지는 우선은 뭐 몰라요 저도. 우선은 뭐 도면 크기를 한번 잡아봐야겠죠. 우선 이 도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가. 옮겨볼게요. 이 정도죠. 그럼 스케일로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스케일로 한 60배를 키워보겠습니다. 도면 틀을 60배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됐네요. 됐죠. 이 도면 안에 틀 안에 들어오죠. 그럼 얘는 스케일이 몇 대가 되냐면 1대 60이 되는 거예요. 1대 60. 요 안에 많이 들어온다. 이게 이제 건축 대지선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안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설계를 뭐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이게 도로라고 치면 이제 도로선이랑 이게 평행되게 해야 되죠. 이런 거는 로테이트로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방위계 같은 게 꼭 필요하거든요. 얘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제가 몇 도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참조롱. 자, 얘를 옆으로 잠시 뺄게요. 뭐, 돌릴 때 같이 돌리는 거죠. 로테이트 한다면, 건축,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삐딱하게 하면, 이상하죠. 여기에 맞춰서 만약에 건축만 설계를 할 거다. 그럴 때는 얘를 로테이트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요걸 또 참조를 돌리는 거죠. R엔터 하신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고 얘를 0도로 맞추면 이렇게 딱 평행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설계를 할 거다. 그러면 딱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위계는 얘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뭐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뭐 되겠죠. 이렇게 좀 작네요. 60배가 한 80배 해야 되겠네. 70배는 축적 안 써요 여러분. 왜냐면 스케일 자에 보통 짝수로 되어 있거든요. 1대 50은 있는데 1대 50 홀수 그거 빼고는 다 거의 짝수로 스케일을 키워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요 안에다가 뭐 그릴 수가 있겠죠. 이 면적을 뭐 구하시는 거는 뭐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뭐 피 같은 걸로 합치신 다음에 피 같은 걸로 이렇게 합치신 다음에 얘를 이제 뭐 아레아 같은 걸로 ARE에 치신 다음에 객체한 다음에 폴리선 찍고 엔터 치면 여기에 영역 둘레 다 나오죠. 면적이랑 둘레랑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하셔가지고 뭐 미터 제곱이면 보통 미터 제곱이죠 큰 것들은. 이렇게 여기다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구한 한마디로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구한 이 값이랑 없어졌네. 여기서 구한 이 값이랑 이제 토지대장에 있는 이 값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셔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완전히 뭐 앞자리가 달라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비슷하셔야 돼요. 토지대장은 열람은 보통 뭐 건축 사무소 있는 분들은 맨날 하루 종일 들락날락 하는 사이트죠. 위너 24시. 옛날에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 걸었던지. 지금은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 토지 임야 대장 있죠. 여기에서 뭐 하셔도 되고요. 지적도도 따로 있을 거예요. 여기 지적도 임야도 있죠. 열람 등보 여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열람하시면 그 이제 뭐 그쪽 건물 지을 주소를 검색하시면 그 주소 나오겠죠. 그 어느 정도 면적이랑 캐드에스탑 면적이랑 어느 정도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뭐 건축 설계할 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 스케일 개념이 참 중요해요. 이제 건축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뭐 지적도만 작업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어요. 뭐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죠.
아따 막 징글징글 맞죠. 이렇게 이 보시면 뭐 보시면 이 지도를 전체를 다 선으로 따버린 거지. 이게 다 캐드 선이잖아요. 이게 다 선이에요. 씌워질 수도 있고. 요 지적도 이런 거는 여러분 팔 거예요. 이제 뭐 그거마다 팔거든요. 뭐 무슨 시, 무슨 구, 아니 무슨 동, 그런 건 지적도 뭐 파는 사이트 가시면 될 겁니다. 한 장당 뭐 싼 건 2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땅이 귀찮으시면 이렇게 뭐 딴 거를 이제 뭐 그대로 뭐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좀 자기 구에 사는 거면 자기 어째 근처에서 하는 뭐 지적도 같은 거는 들고 계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